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잼반짜장과 탕수육, 그리고 군만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먹었냐고요? 아니요, 이게 배달하시면서 이렇게 쏠렸나 봐요. 우와, 넘치겠다. 잘 먹겠습니다. 짜장면. 짜장 좋아해? 예스. 여기는 이번엔 제가 다른 집에서 시켰는데요. 맨날 시켰던 데 말고 다른 집에서 시켰는데 떡볶이 떡이 왔어요. 아, 맛있겠다. 잠깐만. 잘 먹겠습니다. 저 맛있다. 간지님 어서와요. 마카롱님 어서와요. 며르망님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여기가 오징어 향이 더 나요. 오징어 맛이 더 나요. 오, 맛있어. 근데 두 군데 다 맛있다. 이 집도 맛있다. 도라미 오빠 안녕. 소리부터 맛있어요? 빨려 들어가는 면발이라고요? 맛있어. 역시 짜장면은 오라. 토끼님, 10개 고맙습니다. 팬클럽 어서오세요. 단무지. 네? 맛있어. 맛있어. 여기 떡볶이도. 제가 대전 사투리를 쓴다고요? 안 쓰는데요? 자나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게, 본본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게 또 감사합니다. 머희어멍님 한 개로 감사합니다. 본본님 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가 크지 않아가지고. 탕수육 먹을게요. 이렇게 푹 밥먹. 그리고 부먹. 그리고 찍먹. 찍어서 도경꽃님 한 개로 팬클럽입니다. 잠만
또 렉이 시작된다. 안 그러더니. 녹화하면 안 되겠다. 탕수육은 바삭함 40%, 촉촉감 60%예요? 그럼 나이 물어봐도 돼요? 탑이 발언 하면 안 돼요. 탑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맛있어. 나뭔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나이가 19살이에요. 천장 부러지니까 조심히 먹어야 돼요. 소라하고 아오이님? 소라하고 오이님? 아, 나 음란마이 꼈나봐. 제주도 사냐고 했죠? 제주도 안 살아요. 탕수육 너무 맛있다. 전 단목도 먹고 찍목도 먹어요. 아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무배님 감사합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아까 부먹. 다나님 이더기도 귀요미 감사합니다. 달려주님 실수 안 했어요? 식사 안 하신 분들 많아요? 농심 짜파게니 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참 오늘 닉네임이 왜 그럴까? 오징어 맛있다. 바푸는 연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홍합도 있었는데 홍합 껍질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토끼님 또 2 더하기 2도 귀요미. 감사합니다. 집토끼님, 고마워요. 이렇게 얹어서 먹어달라고요? 역시 김치. 단무지 안 부러워요. 아, 여기 고춧가루 뿌려 먹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난 고춧가루
그냥 먹는 걸더 좋아해요. 고춧가루보단 그냥 먹는 거. 금어. 만두? 청수님 어서 와요. 간장 찍어서. 김도리님 한 개로 팬클럽 감사합니다. 가발 여론이 너무 안 좋다고 해? 댓글? 유튜브? 오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뭐. 근데 만두가 더 바삭한 것 같아요. 만두 이렇게 또 여기 짜장면 소스에 해가지고 먹는 거 맛있죠. 간지 언니 리리. 그리고 시원님 한계로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웃치지. 유미님 어서와요. 아, 그리고 여기 숙주도 들어가 있네요. 짜장에. 스카이님 어서와요. 짜장은 무치고 먹어야지 제맛이에요. 에고님 어서와요. 와플님 어서와요. 아, 면 먹을 때 돋보여요? 아유, 고마워요. 만두. 다나님, 4개 감사합니다. 만두는 간장. 간장이 제일 맛있다. 가서 만두를 왜 먹어야 버리지? 만두 맛있어요. 맛있던. 근데 이집 만두가 더 맛있다. 아, 네온비님 오랜만이네요. 별걸이냐니요? 별걸 다 먹네라니요? 맛있는데. 바쁘는 연님 7개 감사합니다. 여자 마음 갈대님 10개 감사합니다. 갈대님이 본가을 조아님이신가? 이 짜장은 2인분이지 않을까? 기본 2인분이니까요.
저 오늘 매너 채팅 해주세요. 대전에 맛있는 중국집이요? 근데 대전 중국집은 거의 전국에 있는 중국집은 거의 맛있지 않아요? 달짝지근해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기고구마가 3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음료 물 감사합니다. 고구마님 이따가 리액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따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떡이랑. 만나게 먹으라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장미님 어서와요. 탕수육이 많이 바삭하진 않는데 그래도 고기 좀 두툼한 거 넣었어요. 수저 여의지롱. 집토끼님 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젠망짜장 매콤해요. 아니요, 그냥 짜장.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여기 중국집 이름이 써 있어가지고 제가 휴지로 가렸거든요. 시즈님 어서와요. 튀김도 맛있네. 밥 없을 때, 밥 안 하셨을 때, 인정. 입을 왜 가리냐고요? 아, 이름. 장난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다행이다. 간장. 그래서
아, 입천장 안까지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 입천장 까졌어. 보여요? 그러면은 어디가 보인다는데 왜안 보이지? 아, 여기서 보인다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한입씩만 먹어야지. 괜찮고 소스랑 같이. 맛있다. 이쁘게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크지? 방구님 어서 와요. 그만해요. 싸우지 마요. 잠깐만. 오징어랑 홍합 막 씹힌다.
코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아, 입으로 들어가요? 네. 미희 어멍님 또한개 감사합니다. 친누나였으면 좋겠다. 내 동생도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다. 날 되게 소중히 했으면 좋겠다. 안 짜냐고요? 네, 안 짜요. 남동생 있어요? 네, 하나 있어요. 10명 같은 한 명. 왜 김치 안 먹냐고요? 여기 김치까지 넣어서 먹으면은 조금 짜요. 그래, 그거지. 맨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겠지? 친누나면? 예민님, 어서와요. 고마님, 이따가 와요. 노래, 일단 음방할 때 오겠지, 또. 음악충. 난 공기도 씹힌다. 동동님, 플레이님, 어서와요. 이것만 먹으면 끝. 녹화만 여기까지 할게요. 뿅! 잘 먹었습니다.